도전 골든벨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다혜입니다. 팔도 최강전 도전 골든벨이 간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네.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연못이죠. 네. 안압대에서 함께하는데요. 네. 8월의 태양이 아주 뜨거워요. 정말 뜨겁습니다. 네. 하지만요. 뒤에 있는 100명의 도전자들의 열정만큼 뜨거울까요? 이 열치열로 한번 도전해보죠. 그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네! 1박 2일 동안 선의의 경쟁과 추억도 쌓을 수 있는 팔도 최강전 도전 골든벨이 간다. 대구 경북 지역 친구들의 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경주군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경북 최강전은 우리 것! 저희 대구 제1여상에서 왔습니다. 제1여상의 자랑심을 걸고 최강전에서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잘못했다. 저희는 울릉도에서 왔는데요. 울릉 지역을 걸고 경북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크게 다시. 대구 공부파 1등은 내꺼 현봉고 파이팅. 영양수비에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영양수비에서 골든벨 차지하러 왔습니다. 영원수비고등학교 화이팅! 대구 사나이의 뜨거운 열정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골든벨 차지마 우리! 100명의 도전자 모두에게 행운이 돌아가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상주와 청송은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슬로시티로 선정됐습니다. 슬로시티의 상징은 이 동물인데요. 소설가 이회수가 한여름의 고독한 여행자,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여행자라고 표현한 이 연체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슬로시티의 상징,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거북이 자라가 있네요. 자, 우리 수비고등학교는 이래서 좋다. 저희 수비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어서요. 중학교 친구들과도 다 같이 친해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없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름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름도 다 알고 얼굴도 다 아니까 뭐 불편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색하고 이런 것도 없고. 오늘 역량 소개를 노래하고 율동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노래와 율동으로. 슬로시티의 상징인 이 동물 정답은 달팽이입니다. 슬로시티